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딸 다혜 씨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다혜 씨를 대신해서 공유 숙박 사업을 하고 돈 관리를 맡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 직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의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샀습니다. 전 남편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해 함께 태국에 머물 때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기 전이기도 합니다. 2020년엔 다혜 씨만 한국으로 들어와 문 전 대통령 퇴임 전까지 청와대에 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혜 씨는 2021년 초 집을 팔았고 1억 4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사이 직접 집에 살지 않았고 공유 숙박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다혜 씨를 대신해 공유 숙박 사업을 하고 수익도 직접 관리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압수수색에서 다혜 씨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2월 서 씨의 개임업체 입사부터 딸 다혜 씨의 청와대 거주와 공유 숙박 사업까지 경제적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혼한 다혜 씨의 금전 거래 정황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의 근거로 쓰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혼 이후의 일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특정한 자여진의 과거를 먼지 나올 때까지 한번 털어보자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유 숙박 사업과 청와대 직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다혜 씨 소환 일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